그 요번에 이제 캠리 SE라는 모델이 나왔는데 그 모델에 이제 제가 워낙에 이제 드라이브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좀 스포티한 주행이나 핸들링 이런 것들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. 보이지 않는 신뢰 그런 것들이 많이 좀 미국 시장에 쌓인 것 같아요. 그 중간중간에 안정성이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뭐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큰 사랑 받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. 네, 막상 타보니까 좌석에 앉았는데 이렇게 좀 안기는 느낌처럼 폭 감싸는 느낌이 있었고 소리 없이 좀 강하게 잘 나갔던 것 같아요. 그 캠리의 엔트리 시스템은 그 인터페이스 자체가 되게 간결하고 그다음에 이제 연결감도 그래서 더욱 좋고 그다음에 다양한 앱들이 많기 때문에 뭐 식당 예약이라든가 아니면 뭐 극장 티켓 구매 등 이런 것들이 그 즉시 즉시 손쉽게 할 수 있어서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.